1월달에 분양할 것만 27,000여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분양이 미뤄졌던 물건들이 1월달에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단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대장주는 역시 메이플지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물건은 역대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입니다. 최고 분양가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여지없이 여기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입지에 지어지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GS 자이에 대한 평판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단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GS 건설 시모식을 본인들 사옥이 아니라 이 메이플자이 바로 앞에서 시작을 할 만큼 건설사들도 노력이나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의 핵심 구역이죠. 잠원동에 오랜만에 분양하는 대단지 물건인데다가 일반 분양도 150가구가 넘어서 수요가 높을 전망입니다. 자, 반포 재건축 대장주 메이플자이 소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도 이 반포 지역 내 다수의 재건축 현장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각 조합마다 의견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분양을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메이플자이를 반포 대장주로 뽑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주 거론됐던 아파트 중 하나가 메이플자이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반포자이입니다. 그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서는 3,300세대 아파트이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 전 지역을 거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최고 분양가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나온 분양가 중에는 메이플자이가 최고 분양가입니다. 최고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메이플자이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조합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알려진 메이플자이 분양가는 평당 분양가 6,705만 원 정도입니다. 이 평당가를 적용을 하더라도 1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평당 분양가를 적용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10억 이상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역시나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묶여있는 분양가와 시세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당장 바로 앞에 있는 3천여 세대 2009년에 입주를 시작한 반포자이의 25평 매매가가 25억 정도입니다. 평당 1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메이플자이 25평 예상 분양가가 17억이니까 이 분양가를 적용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당장 8억 원 정도 납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인 프리미엄까지 얻는다면 실제로는 8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얼마 전이죠. 입주를 시작한 레미안 원베일리와 비교를 해도 최대 13억까지 시세 차익을 거두실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다음으로 개요 사항과 함께 공급되는 평면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메이플자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에 위치를 합니다. 4만 평 정도 되는 대지에 3,307세대를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최소 43제곱미터부터 16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분양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 보실 필요 없고 일반 분양 되는 평형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로 소형 평형대를 위주로 공급이 되는데 43제곱미터가 49세대, 49제곱미터가 107세대, 59제곱미터가 6세대에만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조합원 물건입니다. 적은 세대로 일반 분양되는 물건은 참고로 거의 저층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세대수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49제곱미터 청약 당첨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보시면 A타입부터 D타입까지 다양한 평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평면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 멈추시고 평면도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링크는요, 설명이나 댓글란에 달아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19제곱미터는 이렇게 일반적인 아파트, 판상형 구조와 타워형 구조로 형성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양 시기는 2024년 1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입주 시기는 2025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입지이긴 하나, 언제나 그렇듯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주변으로 어떤 인프라가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 환경입니다. 메이플자이는 3호선 잠원역을 품고 있는 역풍화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앞쪽으로 1, 2번 출구를 두고 있고요.
워낙 큰 단지라서 동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도보로 1분 내지 3분 내로 역진입이 가능합니다. 3호선 잠원역 이외에도 7호선 반포역을 400m 거리쯤에 두고 있거든요.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해당 노선을 이용하실 분들은 걸어서 이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잠원역 이용해서 신분당선도 이용 가능하시고, 보시면 9호선 사평역도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도보로 한 13분 정도 걸어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 살펴볼 텐데요. 사실 교육으로 워낙 유명한 반포지구라서 초등학교도 가까이 완벽한 입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3km 부근에 원촌초등학교라는 곳이 가장 가깝고요.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대신 중학교부터는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집니다. 경원중학교가 가장 가깝게 자리해 있는데요. 344m 정도 거리입니다. 참고로 이 중학교는 학업 성취율 상위 2%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높고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 비율도 높은 학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중학교 역시 신동중학교란 곳인데요. 여기는 상위 2%보다 더 좋은 상위 1% 우수한 학교고요. 고등학교는 반포고등학교가 1.1km로 가장 가깝고요. 다음으로 서촌고등학교가 2.5km 부근에 자리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 살펴보죠. 마트 시설로는 롯데마트가 차량 8분 거리,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차량 10분 거리에 자리해 있고요. 백화점 시설로는 유코아 백화점이 2분 거리, 신세계 백화점과 엔터식스가 4분 거리에 자리해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이 8분 거리, 갤러리아 백화점이 10분 거리에 자리해 있습니다. 병원 시설로는 서울 성모병원이 차량 5분 거리로 가장 가깝게 자리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강남 차병원이 차량 7분 거리에 다음으로 가깝게 자리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이 차량 9분 거리에 자리해 있고요. 공원 시설로 가장 가까운 곳은 잠원공원이란 곳입니다. 254m 거리에 있고요. 규모는 테니스장 9배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위치한 큰 공원은 뭐 서귀포공원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가까이에 한강공원을 이용하셔도 되시고, 이쪽에 있는 신동근린공원이라고 선형공원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산책 인프라 같은 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립의 부동산 연구소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한 군데서 여러분이 필요한 분양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취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매일매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